요즘 같은 한겨울에 파도 타기 하려고 동해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파도가 더 크게 일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다는군요. 추위 같은 건 문제가 아닌 모양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파도 타기 동호인들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보드 위에 몸을 싣고 수면을 미끄러집니다. 때론 파도에 부딪혀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파도의 세기와 방향에 맞춰 보드 위에서 발을 옮겨가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0여 초씩 겨울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서 차가운 바람과 맞서다 보면 여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을 맛봅니다. 속도감도 굉장히 빠르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타면 되게 빠르고 엄청난 재미와 스릴도 있고. 한겨울에도 서핑 동호인들이 동해안을 찾아오는 건 겨울철에 높은 파도가 자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100여 명씩 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도 두세 시간씩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보다 파도도 크고 빈도도 많이 잘 들어와서 겨울에도 재밌어서 타고 있어요.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월요일인 내일은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일부 등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